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치폴레. 치폴레를 왔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 치킨이 호박 요거 산 게 있는데 산지게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호박 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처치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 만들어가지고 국수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밥이랑 먹어봤고 반찬으로도 먹어봤는데 이번에 국수로 해가지고 아침부터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앞치마 하고 요만큼은 남겨놓겠습니다. 양파는 반 개. 양파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호박볶음에. 그리고 요번에는 양념장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설탕 하나. 다진 마늘 하나. 그리고 간장은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춧가루는 넷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진짜 안 열는데 굴소스를 3개 넣어줄게요. 참기름 2. 그러면 간단하게 소스는 완성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호박 볶고 나서 그때 부어줄 거예요. 기름 먼저 한 2스푼 정도 넉넉하게. 그리고 저는 양파도 약간 푹 익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아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박 익고 나서 나중에. 물이 끓고 있어요. 이제 얼마큼 넣어야 되지? 적당하게. 호박이 이제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 양념이 많아서 짜 보이는데 이거는 국수랑 같이 먹을 거라서 일부러 양념을 배로 한 거예요. 아유, 오징어 넣어도 진짜 맛있었겠다. 호박 볶음 완성. 소면 적당히 딱 잘 삶은 것 같아요. 아, 소면 넣고 이쪽에다가 호박 볶음 참기름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면 있는데도 깨소금 계란후라이 됐고 이렇게 해서 호박볶음 국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를 넣을까 했었는데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됐고? 모르겠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오더니 갑자기 다 만들고 나니까 맑아졌어요, 하늘이. 그래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비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카레도 그렇고. 양념을 좀 많이 해야지 간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호박볶음 하는 것보다 양념을 넉넉하게 했거든요. 어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군침 나오네. 앞에 있으니까 군침이 너무 나와요. 지금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영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물어보시는 요거. 미쳤어요, 진짜, 여러분. 와, 진짜 미쳤다. 완전 맛있어요. 진짜. 양념이 짜니까 지금 처음 먹은 건좀 짰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히트 예감입니다. 진짜 이거 간도 너무, 이거 양념 너무 맛있고. 내가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으라니까. 누가 이런 드레스를 입는 거야, 아침부터.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려가자. 머리 엉망진창. 날씨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불 켜고. 와, 햇빛 장난 아니다. 완전 날씨 좋아 오늘. 하늘. 그 주방은 나름 완전 더럽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도시락 싸고. 한 명은 저기서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기서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저녁으로 스테이크 파이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고기 샀거든요, 덩어리. 요거 먼저 잘라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파이타 시즈닝을 만들어 볼게요. 쿠민, 이거는 한 테이블 스푼. 요거 약간 향신료 맛 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 갈릭 파우더 2 티스푼. 요거는 파프리카 가루 한 티스푼. 오레가노 한 티스푼. 소금도 한 티스푼, 후추 반 티스푼, 마지막으로는 고춧가루 반 티스푼. 원래 한 티스푼인데 저는 반만 넣어줘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티스푼이나 두 티스푼도. 고기랑 섞어줄 거예요. 이거 한 대매. 할수 있겠어? 잘안 되지?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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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손. 여기 채소도 있어요. 피망하고 양파. 토마토 있는데, 원래 파이타에 토마토는 안 들어가는데, 이거 같이 그냥 섞어서 볶아줄 거예요. 고기 줄게, 고기. It's good, but... Crunch up by itself. 핫소스, 핫소스 가져왔어? 핫소스. 이게 뭐야, 이게? I'm just putting some chips on it. What's wrong with it? I want to. Comment if you think that's good. Guacamole! Guacamole! A lot of sour cream. Are you... Okay. Two extra.
맛있어. Sparkling water. Open. Open. We have four of lemon sparkling water. Okay. You don't have to eat that sauce. Much. Just eat Mommy, a little bit. Can you get one? 진짜 매운 거거든요, 이게. You want to squeeze some lime on there? Yummy. Sour. No, it's good. It goes good with the steak. Mommy, some I want to do it. I want more. This is the making food. I did not copy you. I just said making food. You're a silly girl. I damn. I need some wine squeeze down her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먹고 남은 장어 이렇게 반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해서 오늘 장어덮밥 아침에 해서 먹으려고요. 냉동실에 좀 있었는데 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흰밥이 진리인데 요거 잡곡밥 이제 이거 먹으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단촛물 만들어 놓는 침이랑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냥 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초밥 밥으로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장어도 구워왔어요. 이거 장어 소스 저번에 사놓은 거 이거 여기다가 미리 소스 밥에다가 한번 뿌리고 여기다가 또 장어 소스 살짝 파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장어덮밥 완성. 아니 그리고 아보카도랑 먹고 싶었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진짜 화석이 된 아보카도가 있더라고요. 살짝 색깔은 변했는데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같이 먹어보려고요. 위에 올리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따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먹을 제가 아니거든요, 또.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마요네즈가 좋아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고추랑 매콤하게. 이렇게 밥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장어 맛있겠다. 근데 소스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짜요. 그럴 때는 아보카도도 같이 올려서. 아보카도 맛있어. 이거는 왠지 고추 마요네즈랑 먹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얘도 맛있다. 맛있다. 역시 먹을까. 와. 아보카도 듬뿍. 약간 일식 같은 느낌이니까 그 새우 템프라는 아니더라도 새우튀김. 코스트코에서 산 거. 아주 맛있어요. 요게 1입니다 오늘. 고추랑 매운 고추랑 마요네즈 같이 넣은 거. 어 뭐야 바본가? 나 바보네? 아니 어떻게 고추냉이를 깜빡했지?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이라도 생각나서 너무 다행인데요. 고추냉이를 까먹었지. 고추냉이 올려가지고 최근 들어서 제일 놀랐어요. 꼬마죠.